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드는 고양시의 정책들을 픽해서 알려드립니다. 고양 시민이라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킨텍스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텐데요. 이번에 고양시에서 이 킨텍스 일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주요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 고양 마이스온을 출시했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리더 고양시가 만든 온라인 플랫폼 고양 마이스온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양 마이스온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양시 마이스 산업 전담 조직인 고양 컨벤션 뷰로가 함께 만든 것으로 고양시의 마이스 행사와 국제회의 복합지구 상권 그리고 시민들을 이어주는 상생 어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고양시를 마이스 산업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데 마이스? 마이스 산업이 뭘 말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스 산업이란 미팅, 회의, 인센티브 트래블, 보상 관광, 컨벤션, 공식 회담, 그리고 익세비션 앤 이벤트, 전시 박람회를 가리키는 약자로 다양한 국제회의와 전시 박람회 등의 산업을 말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인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1,300여 건의 행사를 개최할 만큼 마이스 산업하면 고양시, 고양시 하면 마이스 산업을 떠올렸는데요.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고양시의 다양한 행사들이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어플이 바로 이 고양 마이스온. 다른 어플들처럼 먼저 PC와 휴대폰에서 간단하게 고양 마이스온을 검색해 다운로드하시면 되는데요.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주변 카페, 식당, 쇼핑몰, 관광 체험시설, 그리고 숙박시설과 병원 등의 정보와 행사 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킨텍스 행사 참가 후 근처에서 뭘 할지 고민될 때 이 마이스온이 참 유용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마이스온을 통해 본인의 가게를 홍보하고 싶은 가맹점 주분들도 이 어플을 통해서 쉽게 가입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이 기대되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이곳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리고 또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데 일조를 할 고양 마이스온. 여러분 올해부터 킨텍스 가시게 되면 네 아시죠? 마이스온 하세요.